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 여러분, 데일리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작업할 내용은 인텔 i9 13900 CPU와 MSI G790 토마호크 와이파이 DDR5 메인보드, 그리고 뭐 P41테라,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SK 하이닉스 DDR5 5600MHz 32기가짜리 4개고요. 이렇게 하면은 128기가가 되겠죠, 총. 토마호크 메인보드에 DDR5 5600 32기가 풀뱅크로 장착을 했을 때 클럭이 5600MHz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클럭 다운이 생기는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DDR5 메모리 풀뱅크로 채웠을 때 클럭 다운이 생겨요. 어떤 분들은 4000으로 떨어진다, 3800 떨어진다, 3600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Z70 토마호크에 32기가짜리 풀뱅크를 채워보지 않아가지고 클럭 다운이 생길까? 그러면 얼마로 떨어질까? 궁금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고객분께서 주문하시는 상품이고요. 클럭 다운이 생긴다고 안내를 해드렸고, 일단 32기가 4개 128기가로 채운다 하셔가지고요, 작업 진행합니다. 그럼 과연 어느 정도로 떨어질까 아니면 안 떨어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제 생각은 클럭 다운은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저는 한 40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조립 작업이 완료됐고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기다리다가 지금 막 켜봅니다. 일단은 뭐 조립 작업은 깔끔하게 잘 됐고요. 그래픽카드는 고객분께서 별도로 장착을 하실 거라 일단 12VH PWR 전용 케이블을 따로 빼놨고요. 내장 그래픽으로 지금 연결을 해서 작동을 하려고 합니다.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DDR5 5600MHz 32기가 4개 풀뱅크고요. 자, 이제 화면이 올라왔고, 제가 생각한 대로 4000MHz로 다운됐네요. 메모리 용량은 총 32기가 4개 해서 128기가 잘 인식을 했고요. 확실히 다운되네요, 4000으로. 현재 바이오스는 가장 마지막 버전이고요. 더 이상 업로드된 버전은 없고, 용량은 32기가 4개 128기가 정상적으로 인식 작동되지만 클럭은 다운이 되더라 라는 걸 보실 수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메모리를 업할 수 있는 MSI에서 제공되는 메모리 트라이, 요걸로 한번 올려볼까요? 되나? 얘를 메모리가 5600MB짜리 메모리니까 CL38번으로 해볼까요? CL38 DDR5 5600 요걸로 한번 올려보죠. 혹시나 되나. 메모리 트라이스로 5600 CL38로 변경을 했더니 화면이 안 뜹니다. 작동이 안 돼요. 이지 디버그에 LED 불 들어오고 반응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5600 자동 인식했겠죠. 자, CMOS 클리어로 클리어를 좀 하고요. 자, 바이오스 초기화 작업을 했고요. 메모리 풀뱅크에서 두 개 빼고 듀얼로 해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4번 듀얼로 5600MHz 메모리 장착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5600MHz 작동을 합니다. 고로 DDR5 메모리 풀뱅크로 작업을 하게 되면 클럭 다운 발생을 한다. 클럭이 다운되더라도 나는 풀뱅크로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장착하시면 될 것 같고, 아, 나는 클럭 다운을 원하지 않는다 하시면 32기가 2개, 16기가 2개, 8기가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듀얼 메모리로 장착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당 고객분도 클럭 다운 되는 거 인지하셨고, 그래도 나는 DDR5로 32기가 4개 채워서 128기가로 사용을 하고 싶다 하셨기 때문에 다운되는 거 감수하면서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DDR5 32기가 4개 풀뱅크로 해서
클럭다운이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함께 보셨고요. 생각보다 클럭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잘 아시는 분들, 관계자분들, 그리고 뭐 덕후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일반 사용자분들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저런 경우도 있구나 라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